자, 이제 14번부터죠. 주택보조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오늘은 이제 보조 중에서도 쉬운 질문이 정답이 됐죠. 일본의 쿠폰으로 임대료를 보조하는 방식은 현물보조 방식이라 볼 수 있다. 그렇죠. 보통 이제 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 이렇게 할 때, 현금보조는 돈을 주는 것이고요. 현물보조는 쿠폰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가격 보조는 가격을 깎아주는 겁니다. 할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쿠폰 보조, 쿠폰으로 하는 거는 현물 보조 방식이고요. 다음에 이번에 집세 보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가격 보조를 집세 보조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격 보조 방식이 소득 보조, 현금 보조 방식보다 임차인의 효용을 증대시킨다. 효용을 높이는 거는 현금 보조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간접적 시장 개입 정책 중 하나이고요. 다음에 생산자 보조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간접적 개입 정책이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앞에 나오면은 자칫하면 틀릴 수도 있죠. 이게 생산자 보조 방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생산자 보조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생산자한테 보태주는 거죠. 이것도 보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냥 말하는 공공임대주택 있죠. 그냥 말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거는 무슨 개입이에요? 이거는 직접 개입이죠.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생산자한테 보조해주는 공공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건설 자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 자체는 보조받은 민간 건설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보조받은 민간 건설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간접 개입이 되는 겁니다. 개입.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주택이 부족한 경우 소비자 보조 방식보다 생산자 보조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죠? 주택이 부족하다면은 그럴 때에는 소비자 보조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집이 지금 들어가 살 집이 없잖아요. 임차인들이 들어가 살 집이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들한테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보조받은 돈으로 집을 얻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임대료만 높여요. 그러면은 그 보조가 모두 임대인 주머니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생산자 보조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에 15번은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일반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배분 왜곡이 큰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자, 우리 자원배분 왜곡 이런 말 나오고 있죠. 자원배분 왜곡 이런 것들은 조세를 부과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로 본다 그랬죠. 근데 탄력성이 클수록 수량 변화가 크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하면 뭐예요? 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큽니다. 수량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자원배분 왜곡이 크다라는 얘기죠. 자원배분 왜곡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이 크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이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이든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탄력적일수록 하면은 수량 변화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마찬가지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배분 왜곡이 큰 비효율적인 세입니다. 이렇게 어느 쪽이든 관계가 없어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모두 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3번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면은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조세가 임차인들한테 증가되는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은 맞는 말이고 4번이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의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고 임차인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 때 자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했잖아요. 예, 공탄하라 그랬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했잖아요. 수비탄 이렇게 하라 그랬죠. 공탄 수비탄 하면은 공급자가 덜 부담하는 거죠. 더 탄력적인 쪽이 공급자가 덜 부담한다는 얘기는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게 많다는 게 적다는 얘기예요. 공급자가 덜 부담한다는 얘기는 증가되는 게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증가되는 게 많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조세를 부과해요? 조세 부과는? 조세 부과는 임대인한테 하죠. 재산세를 부과할 때 보유세를 하죠. 보유세. 보유세를 누구한테 부과해요? 임차인한테 보유세를 부과해요? 임대인한테 보유세를 부과해요? 임대인한테 보유세를 부과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덜 부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가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전가가 많이 돼요. 증가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증가되는 게 많다 이런 뜻이죠. 다음에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증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죠. 토지세 수입만 이게 헨리 조지의 그 토지 단일세론이죠. 그 토지 단일세론의 이론적 근거는 토지의 공급 곡선이 수직이에요. 토지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자원 배분 왜곡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 배분 왜곡은 전혀 없어요. 자원 배분 왜곡이 없어요. 이게 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크고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적죠.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원 배분 왜곡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이 지대 있죠, 지대. 지대 수입에 100% 세금 매긴다 그랬죠. 이 지대가 전부 다 뭐라고 본 거예요? 잉여라고 본 거예요, 잉여. 이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이 모두 다 잉여라고 본 거예요.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자, 이거 말고 제가 경제 지대라고 해서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리냐면 부동산 학교론 예를 들면서 부동산 학교론 강사가 전혀 공급이 안 되면 제가 받는 전부 다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받는 전부 다가 잉여라고 하지 않았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되면은 개론 강사가 공급이 어느 정도 되면은 잉여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공급이 되면 그게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수록 잉여는 점점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부 다가 뭐예요? 잉여죠. 그러니까 토지라는 생산 요소 외에도 노동이나 다른 생산 요소에도 이런 잉여의 성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전학파는 토지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본 거거든요. 그 전통에 따라 헨리 조지라는 사람도 이렇게 수직으로 보게 되면은 자원 배분 왜곡은 전혀 없으면서 이 불로소득 잉여에다가 세금을 모두 매기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모든 종류의 세금을 모두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토지 단일세예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 왜곡도 없게 하면서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기니까 얼마나 정당한 세금이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토지 단일세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5번이고요. 아무튼 정답은 이제 4번이고요. 다음에 16번은 다음과 같이 20억 원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자. A와 B는 각각 전액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하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지뢰 효과의 크기는 했어요. 자, 문제에서 질문한 게 뭐예요? 지뢰 효과 크기를 묻고 있죠. 지뢰 효과 크기를 묻는 거는 남의 돈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를 비교하세요. 이 소리예요. 지뢰 효과라는 건 남의 돈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A고
남의 돈을 사용할 때가 B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A와 B를 비교하세요.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액 내 돈으로만 하면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A의 경우. 전액 내 돈으로만 하면은 20억 원 투자해서 얼마 벌어요? 2억 버는 거죠. 그러니까 전액 자기 자본인 것은 총 자본 수익률과 같아요. 이게 총 자본 수익률과 같은 겁니다. 이때는 총 자본 수익률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다 내 돈으로 투자하지 않고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랬을 때 지분 수익률을 보란 얘기예요. 자, 그럴 때는 전체 수익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이 2억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이제 뭐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자를 빼야 되는 거죠. 대신 분모에도 2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돈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네, 내게 4억 원밖에 안 돼요. 4억 원. 그러니까 2억 다 내 것이 당연히 아닌 거죠. 2억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얼마 빌린 이자를 갚아야 돼요? 16억에 대한 8% 이자예요. 16 곱하기 0.08이에요. 그러면은 6, 8이 48, 8, 1은 12, 1.28이 되겠죠. 1.28. 그럼 1.28이면은 4억분의 2에서 1.28을 빼면은 0.72가 되죠. 4분의 0.72는 2분의 0.36이고 1분의 0.18이죠. 18%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10% 벌 거를 남의 돈을 사용함으로써 18%를 버니까 제 효과의 크기는 8%포인트다. 이렇게 8%포인트. 됐나요? 자, 요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지뢰 효과의 크기는 제가 얼마나 싼 이자를 요렇게 풀 수 있다 그랬죠. 얼마나 싼 이자예요? 몇 배 뻥튀기 했어요? 요렇게 두 가지 항목을 체크하라고요. 얼마나 싼 이자인지는 여기 총자본 수익률을 보면 돼요. 얼마나 싼 이자예요? 이렇게 부르면 몇 프로로 빌린다 그랬어요, 아까 이자가? 이자가 8%로 빌리죠. 근데 남의 돈 없이 투자하면 몇 프로 벌 건데? 10% 벌 건데 8%로 이제 이자를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싼 이자로 빌리잖아요. 그냥 투자하면 10% 벌 거를 8% 이자를 빌려오는 거는 몇 프로 싼 이자예요? 2% 싼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싼 이자? 2%포인트 싼 이자예요. 자, 이거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 소리는 남의 돈이 내 돈의 몇 배냐 이 소리예요. 남의 돈이 내 돈의 몇 배예요? 이렇게. 지금 내 돈이 얼마예요? 내 돈이 4억이죠. 근데 남의 돈 빌린 건 얼마예요? 16억이죠. 그러면 남의 돈이 내 돈의 몇 배? 보니까 이 방법으로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눈빛들이에요. 지금 다 딴청 피우고 있어요, 전부 다. 2%포인트 싼 이자를 4배 뻥튀기 하면 몇 퍼센트 나와요? 8%포인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그게 바로 지렛대 효과의 크기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런 경우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요거는 난이도가 이거보다 높게 출제될 때도 저 방법으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 방법을 익혀두면은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난 계산 문제하고는 별 관계 없다 하면은 패스를 하고요. 예, 다음 이제 17번입니다. 자, 17번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다음 중 위험 전가에 속하는 것은 했어요.
나한테 발생하는 위험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거죠. 1번은 말 그대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고요. 2번은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계약을 합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계약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위험 증가죠. 1번은 말 그대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고요. 2번은 바로 위험 증가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거 말고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 있죠. 이것도 위험 증가가 되고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위험 증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에 위험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한다. 이건 민감도 분석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건 말 그대로 분산 투자.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적은 투자 대안을 제외시킨다. 이건 이제 투자 의사결정 방법이죠. 투자 의사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은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년 연말 3년 동안 3천만 원씩 익혔어요. 매년 연말 3천만 원씩 3년간. 자, 이러면은 일단 몇 칸을 그려야 돼요? 3년 동안 했으니까 세 칸을 그려야 되고요. 매년 연말 했으니까 요때, 요때, 요때죠. 얼마씩? 3천만 원씩. 3천, 3천, 3천이에요. 자, 이러면은 화폐 시간 가치 일시불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일시불이 나오면 안 되죠, 벌써. 예, 똑같은 게 반복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연금이 나와요, 연금. 예, 그랬을 때, 언제 금액을 묻고 있어요? 현재 가치를 묻고 있죠? 이걸 묻고 있어요. 이러면은 이론적으로는 무슨 계수가 필요해요? 연금의 현가 계수가 필요하죠? 연금의 현가 계수 3년짜리가 필요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3년 정도는 직접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3년 정도는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직접 계산하면은 첫 번째 거는 나누기를 몇 번 해야 돼요? 나누기를 한 번 해야 돼요. 나누기를 한 번 해서 지금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10%죠. 그럼 1.1 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3,000 나누기 1.1에 제곱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거는 3,000 나누기 1.1에 세제곱 해야 되죠. 맞나요? 네,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기 있어야 되죠, 이거. 네, 이렇게 하면은 얼마 나오나요? 이렇게 해서 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함 했으니까 746 이렇게 나오나요? 요 뒤에 요걸 제외하면 7460. 직접 두드려야죠. 요런 거 계산기 두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몰라요? 혹시? 이거 1.1에 요거, 요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계산기에 따라서 요걸 요렇게 흰 거 하는 것도 있어요, 흰 거. 요런 계산기도 있고요. 또 1.1에 X에 Y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는 버튼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기마다 버튼이 달라요. 혹시라도 안 되면은 질문하세요. 지금 버튼, 저 계산기가 지금 사람들 그 사용하는 그 570 시리즈냐, 350 시리즈냐에 따라 계산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 잘 안 되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뭐, 어떤 시리, 모델이 뭐예요? 지난 뭐 570이었나요? 570은 별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570 시리즈는, 조금 더 비싸요, 570이. 570이 조금 더 비싼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래요. 자, 다음에 19번입니다. 화폐 시간 가치 계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의 역수이다. 일시불끼리는 역수가 있는 게 맞죠. 다음에 10년 후 받을 1억 원을 매년 말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불받는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한다. 10년 후 받을 1억 원이라고 했어요.
10년 후 받을 1억 하면 1억을 10년 후에 갖다 써놔야 되겠죠. 자, 이러면 벌써 둘 중에 하나예요. 10년 후 1억 하면 둘 중에 하나가 현재 금액을 물을 수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물을 수도 있어요? 쪼갠 금액을 물을 수도 있죠. 이렇게 쪼개겠죠. 이러면은 뭐예요? 뭐가 나와야 돼요? 일시불이 나와야 돼요, 일시불. 그죠? 이때는 어떤 계수가 필요해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 현재 가치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쪼갠 금액을 물을 때는 푼돈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돈을 쪼개는 거죠. 자, 그래서 10년 후 받을 1억 원을 매년 말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집을 받는 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감채익 계수, 쪼갠 돈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2번은 감채익 계수, 이걸 말하는 거야. 2번은 감채익 계수. 3번은 뭐예요? 일정 기간 후 일정액을 모으기 위해 매년 말 불입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매년 말 불입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매년 말 불입하는 금액을 계산하는데 일정 기간 후 뭐를 만들기 위해 일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 모양이 어때요?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죠? 이것도 뭐예요? 감채익임 계수죠. 자, 그러니까 지금 2번과 3번이 표현은 다른데 내용은 같은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푼돈을 계산하느냐 목돈을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푼돈을 계산하는데 미래돈을 기준으로 푼돈 계산하면은 감채익임 계수, 현재 돈을 기준으로 푼돈 계산하면은 저당상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저당상수의 대표적인 게 원리금 균등 상환일 뿐이에요. 저당상수를 꼭 그럴 때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돈을 쪼개는 거는 저당상수인데 그 대표적인 게 원리금 균등 상환일 때다, 이렇게. 다음에 그래서 한번 틀렸고요. 매기말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 기간말에 원리금 합계액을 산정하는 거요. 기간말에 원리금 합계액을, 기간말에 원리금 합계액을 예를 산정하려고 하는 거요. 매 기간 불입되는 게 있다 그랬죠. 매 기말 일정액을 불입을 하는데 이것에 뭐를 산정하는 거요? 기간말 합계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합계액을.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목돈 계산하는 거니까 연금의 내과 계수가 필요하죠. 맞죠? 그래서 4번은 이거고요. 이게 4번이죠. 다음에 5번은 매년 말 일정액을 지불받는 금액을 일시불로 환환한 현재 가치를 계산한대요. 일시불로 환환한 현재 가치. 얘를 계산하려는 거예요. 얘를.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는 거예요. 근데 매기말 지불받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환한. 이거니까 목돈 계산하는 거고. 언제 목돈이에요? 현재 목돈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20번은 가유순전 후 문제잖아요. 세전현금수지 바로 밑에 뭐가 내려와요? 세전현금수지 바로 밑에 이게 영업소득세가 있잖아요. 이 영업소득세는 세전현금수지 계산할 때는 필요가 없죠.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 각 단계별로 빼는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한 겁니다. 그죠? 다음에 21번. 내부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생길 수도 있다. 여기 이제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21번의 1번 질문. 다른 어려운 표현들은 다 출제가 됐는데 요게 이제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요. 요게 이제 뭔 뜻인가 하면은 내부 수익률법은 복수의 해 문제가 있어요. 복수의 해 문제. 이건 방정식을 풀어야 돼. 내부 수익률 계산할 때 방정식을 풀어야 돼. 방정식 풀이 하는데 우리 3년 투자하면은 3차 방정식이 되고요. 4년 투자하면 4차 방정식이 돼요. 3차 방정식은 해가 3개까지 나올 수 있고요. 4차 방정식 해가
네 개까지 나올 수 있죠. 그 복수의 해 문제를 말해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그 복수의. 그럴 때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해가 나오면 어떤 내부 수익률을 믿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판단을 못해요. 그게 바로 이 내부 수익률법의 아주 큰 단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직 출제는 안 됐어요. 어려운 표현이죠. 1번은. 다음에 2번은 독립적인 투자 안의 경우에는 투자 안의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모든 투자 안을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여기 독립적인 투자 안, 요 뜻이 뭐예요? 독립적인 투자 안, 요 뜻은 갖고 있는 돈에 제한이 없어요. 갖고 있는 돈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A, B, C, D 여러 가지 이렇게 투자 안들이 있으면 얘들의 내부 수익률을 계산을 했더니 어떤 거는 내부 수익률이 7%, 4%, 10%, 6%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구 수익률은 5%예요. 요구 수익률이 5%인데 요구 수익률이 5%면은 타당한 게 뭐가 타당해요? 타당하죠?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타당하죠? 이거 타당하죠? 근데 이거 투자하려면은 5천만 원 있어야 되고, 이거 4천만 원 있어야 되고, 3천만 원 있어야 되고, 6천만 원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억밖에 없어. 이런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요. 상호 독립적일 때는 내가 얼마 돈을 갖고 있는지는 따지지 말고, 얼마 갖고 있는지는 따지지 말고, 이거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만, 이게 필요자금이에요, 필요자금. 필요자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보지 말고,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투자 안의 경우에요. 독립적인 투자 안의 경우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얘보다 크면은 다 타당한 거예요. 타당해요. 근데 상호 배타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호 배타적이면은 타당한 것들 중에서, 이 말이야. 타당한 것들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따로 떼야 돼요. 요렇게 할 수 있나요? 1억 가지고 요렇게 할 수 있죠? 요거는 5천이고 요건 3천이니까. 요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요렇게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어떤 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은 거지, 이게. AC 되잖아요. AC 되죠? CD 되죠? AC도 되고 CD도 되는데 어떤 게 더 좋아요? AC가 더 좋죠?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배타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인 경우에는 ACD를 다 못한다고. ACD를 다 못할 때는 갖고 있는 돈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게 뭐고, 상호 배타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거는 요구 수익률보다 큰 건 전부 다 하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면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시험에 상호 배타적 이런 말은 이미 출제가 됐어요. 상호 배타적인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가용 자금의 제한이 있다 없다. 가용 자금의 제한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있다. 1억 이렇게 제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배타적이에요. A를 선택하면 B를 선택 못 하니까. 그런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배타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상호 독립적인 거는 가용 자금의 제한을 두지 말란 뜻이에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다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도 정답은 어렵지 않죠. 4번이 정답인데, 그죠? 순영급법과 내부 수익률법에서 사용하는 재투자 수익률. 재투자 수익률과 할인율은 같다 그랬잖아요. 내부 수익률법의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 순영급법의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데 동일하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 3번은 뭐예요, 3번?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그 투자 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예, 이건 맞는 말이잖아. 판단 기준을 묻는 거니까. 다음에 이제 그 5번은 내부승인법에 의해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순연가법에 의해 선택하는 것과 서로 다를 수 있죠. 서로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아직 순연가는 계산 안 했잖아요. 내부승인법으로 보면 여기 누가 제일 좋아요? 내부승인법으로 보면 얘가 제일 좋죠.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에 D잖아요. 근데 순연가법으로 보면은 얘가 제일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규모가 얘가 크거든요. 얘가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버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얘가 더 많은 금액을 벌 수가 있어요. 3천이 10% 버는가 하고 6천이 6% 버는가 하고 금액이 얘가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3천이 10% 벌어봐야 300이죠. 근데 6천이 6%면 66이 300, 360이잖아요. 300이 이게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보다도 더 낫죠. 5천이 7%면 5천이 350인데 이거는 360이니까 7%보다 얘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투자 규모가 클 때는.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다른 경우에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퍼센트로는 적은 퍼센트지만 벌어오는 금액으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벌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험이 우리 시험에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게 그거예요. 투자 규모가 이렇게 서로 다르고 상호 배타적인 경우에는 투자 규모가 다르고 상호 배타적인 경우 제한된 경우에는 순연가법에 의한 의사결정과 내부승인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슨 법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순연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내용은 어려운데 정답은 안 어렵죠. 근데 이게 출제를 그렇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이 정답이 되게 하면은 그럼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22번은 이거는 회수기간을 묻죠. 이거는 쉬운 거죠. 이런 형태로 우리 시험에 두 번 출제됐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도 출제가 돼요. 이런 거 나오면 좋겠죠. 근데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2번은 이제 처음에 1억이죠. 1억이 나가는데 회수되는 기간이 1년, 2년, 3년째까지 갔을 때 총 8천이 들어오는 거죠. 첫째 2천, 둘째 3천, 셋째 3천이니까 그럼 네 번째 년도에 2천이 들어와야죠. 그러면은 총 네 번째 년도에 반이 들어와야 되니까 3년 6개월이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요것을 요것과 관련한 이론적인 게 약간은 어렵게 출제된 게 있어요. 회수기간법은 회수 목표 회수기간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 안 한다 OX 지금 요거 하고 지금 요거 하고요. 예를 들어 3천, 4천,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B가 있어요. 요거는 A라고 치고, 22번은 A고, 요거는 B라고 쳐보세요. 나가는 돈은 똑같다고 치고, B는 요렇게 들어오면 요거는 몇 년 만에 회수가 돼요? 3년 만에 회수가 되죠? 근데 4년째, 5년째 천천 들어오잖아요. 근데 A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여기가 4천이고 여기가 5천이죠. 대신 여기가 작잖아요. 2천, 3천, 3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수되는 데는 얘는 3년이면 회수가 되고 얘는 3년 6개월이 회수되는데 회수된 이후에 여기 2천이 더 남고 5천이 또 들어오잖아요. 근데 얘는 4년째 천밖에 안 들어오죠. 이러면은 뭐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A가 더 나을 수 있, 이 A,
A가 이렇고 B가 이러면 어떤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A가 더 나을 수 있지 않나요? 얘는 약간 먼저 일찍 들어온다는 것밖에 없지. 일단 회수된 이후에는 돈이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만 기다리면은 회수되는 건 좀 늦지만 그 이후가 많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회수기간법은 얘는 그냥 뭘로 따져요? 얘는 3년 이렇게 따지고 얘는 3년 6개월 어떤 게 더 낫다 하는 거예요. B가 더 낫다 이렇게 한다고.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법은 B가 더 낫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안 해요? 고려 안 해요. 예,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출제가 됐어요. 이게. 자, 아무튼 그런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유리하겠죠. 회수기간법은 아주 간편하게 알 수는 있지만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다음에 23번이에요. 3번. 자, 23번은 원금 균등 상환을 나타내는 다음 상환 조견표에서 기억 리을에 들어갈 금액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요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기억이 들어가는 게 세 번째 이자 지급이잖아요. 이자가 일정하게 줄어들죠. 이자가 일정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60 다음에는 뭐예요? 59.5 이렇게 줄어가는 그 패턴으로 줄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억에 들어갈 거는 뭐예요? 59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디귿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그 위에 100과 59를 더해서 디귿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159가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억과 리을을 묻잖아요. 그럼 맨 끝에 가서 여기서도 이제 갖는 거냐면 여기 니은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니은 자리에는 0.5가 들어가야 돼요. 계속 0.5, 0.5씩 내려가서 마지막도 0.5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0.5에서 0으로 가면서. 그럼 리을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100.5가 돼요. 두 개를 더한 게. 맞지 않아요.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질문하는 거는 기억과 리을을 묻고 있잖아요. 기억과 리을을. 맞아, 아니요. 이거 혹시 문제집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죠? 문제집이 있었죠. 그때는 숫자가 다른 거였죠. 문제집이 있었는데 숫자가 다른 거였는데,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고, 다음에 24번입니다.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원금 균등분할 상환 저당은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저당보다 빠르다. 자, 원금 균등분할 상환 저당이에요. 원금 균등분할. 자, 우리 저당 상환 방법에서 원리금 지불액이 초기에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원금 균등이고,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되고요. 최증식 상환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초기에 누가 제일 은행에 많이 갖다 준다고요? 원금 균등이 은행에 제일 많이 갖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가 제일 빠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오는 거죠. 대출자 입장에서는 얘가 원금 회수가 제일 빨라요. 그죠? 그래서 1번은 옳은 거고, 그다음에 2번의 점정 상환 저당은, 이거 올라가는 거는 대출 기간 초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하므로 대출자는 대출 기간 초기에 차입자의 채무 불이익 위험이 노출된다. 그렇지 않죠? 초기에는 뭐 얼마 안 갚는 거니까, 예, 언제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원금 상환분이 매기간 일정한 저당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그렇지 않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 상환분이 점점 늘어나죠. 이게 원금 상환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게 원리금 균등이죠. 다음에 4번에 원리금 지급액이 매기간 일정한 저당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이 아니고 이제 원리금 균등이 원리금 지급액이 일정한 것이고 그래서 3번, 4번이 지금 바뀌어 있죠. 3번, 4번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저당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저당 중에서 첫 회 원리금 지불 후 더 많은 잔금이 남아 있는 방식은 누구예요? 어떤가요? 더 잔금이 더 많은 거는 돈을 덜 조금밖에 안 갚은 거 아니에요? 그건 돈을 조금밖에 안 갚은 거는 원리금 균등이죠. 근데 그건 뭐라고 돼 있어요? 원금 균등 분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틀린 거죠.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25번은 24번은 정답이 1번이고요. 25번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물가에 연동시킨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는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여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럴까요? 조기 상환에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어떤 경우에만 적용되는가 하면 고정금리 대출하에서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예요. 이때만 돼요. 이때만. 고정금리 하에서입니다. 고정금리 하에서. 왜냐하면 변동금리는 어떻습니까? 변동금리는 어차피 내려가잖아요. 같이. 변동금리는 같이 내려가니까 이게 조기 상환이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금리 내려갈 거 아니에요. 대출금리가. 저 예금금리가 내려가면.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함으로써 시장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할 수 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하면은 시장금리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금리 변동 위험을. 그래서 맞고요. 연간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이자를 매년 말 상환하는 것보다 매월 말 상환하는 것의 유효 이자율이 더 크다. 우리는 매달 이자 주는 게 더 부담된다 그랬어요. 매년 말 이자 주는 게 더 부담된다 그랬어요. 매달 주는 게 더 부담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수 이자가 더 센 거는 매일 하면 더 세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누어서 이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것이 부담이 더 크다고 얘기해요. 이걸 여러 번 나눠서 내는 게 이게 유효 이자율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고정금리 저당 대출에서 대출자는 시장금리 하락 시에는 조기 상환 위험, 시장금리 상승 시에는 수익성 악화의 위험이 있다. 고정금리 대출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고정금리에서는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무슨 위험? 이때는 조기 상환 위험.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수익성이 줄죠. 먹을 수 있는 마진이 점점 줄잖아요. 그래서 고정금리는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대출자한테 불리한 거죠. 다음에 5번에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나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변동금리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100번 나올 수 있죠. 금융기관의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위험이 있다고요?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자꾸 올라가다 보면은 차입자가 못 버티고 채무 불이행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다음에 26번입니다. 25번도 1번.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저당 유동화를 들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저당 채권 유동화는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유동화는 2차 시장이죠. 1차 시장에서는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거고 2차 시장에서 유동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저당 유동화 나오면 이제 머릿속에 이걸 집어넣어야 되고요. 유동화는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여기는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고 그래서 맞죠. 다음에 2차 저당 시장은 여기는 1차 저당 시장에서 일단 이루어진 저당을 1차 저당 대출자가 여기죠. 1차 저당 대출자가 팔게 되는 시장을 말하므로 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저당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렇죠. 여기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저당을 살 수 있죠. 여기 지금 짧게 그린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저당을 바로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늘 짧게 그리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3번 민간주택자금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차입자의 소득 수준, 주택규모, 대출금액, 대출기간, 최초 주택구입 여부 등의 구별 없이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말도 안 되죠.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당연히 적용해야 되죠. 이건 뭐 상식적인 수준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3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는 대출자인 금융기관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나 공급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렇죠? 재원이 한정돼 있어도 유동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금을 공급받으면 계속해서 자금을 1차 시장에 공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1차 저당 시장은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들, 여기죠.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들, 여기에요. 그리고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여기죠. 이렇게 이루어진 시장이 1차 저당 시장이다. 맞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27번을 하고 좀 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거죠. 부동산 투자 회사 거의 해마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정리해 두셔야 돼요. 옳은 것을 찾는데,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50% 이내로 제한되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일단 두 군데 틀렸어. 두 군데. 하나는 30%가 아니고 50%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는 거는 누구밖에 안 돼요? 구조조정밖에 안 돼요. 기업 구조조정밖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는 것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만 제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최저자본금 규모는 명목형은 50원 이상, 실체형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맞나요? 혹시 2번 체크했나요? 2번에 뭐가 틀렸어요? 인가를 받아 설립해야 하는 거예요? 발기 설립이래요. 발기 설립. 인가 받아 설립하는 게 아니고 발기 설립이래요. 발기 설립.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설립하는 게 발기 설립이라고요. 인가 설립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을 갖추기 전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으며 현물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최저 자본금을 갖추기 전에 현물 출자할 수 있나요? 최저 자본금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자, 현물 출자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현물 출자는 언제 할 수 있다? 최저 자본금을 갖춘 후 또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요 두 개를 다 갖춰야 돼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최저 자본금 갖춘 후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고. 두 군데 틀렸죠. 현물은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죠.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된다 그랬잖아요.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신탁 기간이 종료됐을 때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도 된다 그랬어요. 권리도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 제한 기간 적용을 받으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4번이 맞고요. 그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 아니라 3억 원 이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좀 쉬고 나머지 보겠습니다.